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번 사철 불용 자석 뱀 작업을 할 때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슬루이스로 사금 탐사를 할 때 현장에서 패닝을 하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건조 후 사철을 분리하고 다시 패닝을 합니다. 귀찮을 땐 천천히 조심해서 그냥 하기도 하는데 건조 후 패닝을 하면 좋은 점은 사금과 사철이 물에 젖어 있을 때 자석으로 사철을 분리하면 작은 미세 사금도 사철과 함께 딸려오게 됩니다. 헐, 이렇게 미세 사금은 물에 둥둥 뜨게 됩니다. 제가 풀고 있는 약품은 무엇일까요? 해당 영상은 사금 채취 교실 16교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물을 먹은 상태에서 자석으로 사철을 분리하면 이렇게 사철이 딸려오면서 사금도 같이 끌어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리된 사철도 모으고 있는데요. 사철을 보면서 선조들이 철광석을 이용해 무기나 농기구 등을 만든 것처럼 저도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사철을 언젠간 가마를 가지게 될 때 가마에 사철을 녹여 칼을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사금 탐사 장비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금을 녹이거나 또는 다른 구리 등 탐사로 얻어지는 여러 광물들을 녹여 실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전에 산소 용접기로 사철을 녹여 순도가 높아진 철을 얻을 수 있는지 시험 삼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처음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도가니를 달궈주고 약한 온도로 서서히 올려주면서 사철을 녹이는 시도를 해 보았는데 철이 녹는 점이 높고 용접기의 온도가 부분적으로만 강해져서 그런지 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강해져도 사철이 날려 도가니의 벽면으로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도가니를 확인해 보니 겉표면만 녹았지 내부의 사철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아져야 녹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가마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사철을 녹여 꼭 사금 탐사 장비나 칼을 만들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가마를 준비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금 탐사 때 철광석이나 또는 이쁜 암석들을 수집하였는데 철광석은 몇 번을 보다 보면 쉽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적철광, 자철광, 갈철광처럼 많은 철광석을 모두 구분해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철광석이 자석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들어보면 무게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철광석을 현미경으로 촬영해 보았습니다. 사금은 많은 분들이 보았지만 사금 위에의 강물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촬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광석의 경우 사금지에서 가넷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보통 가넷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채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 입양하였습니다. 2번, 3번, 5번 철광석의 경우는 2번은 지표 밖에서 3번과 5번의 경우는 되도록 지하에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과 5번의 경우도 3번이 철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철광석입니다. 4번은 그냥 이뻐서 주었는데 현미경으로 촬영해 보려 합니다. 자, 그럼 현미경으로 이 다섯 개의 광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개중 철 함유량이 높은 3번을 테스트 삼아 사포로 갈아 보았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할 부분은 화살표 위치입니다. 이 이후의 영상에는 설명을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일일이 설명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께 누가 될까 두려워 감상으로만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